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낮까지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 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 먼바다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해상이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구름 조금 지나겠고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중기예보 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 오후부터 17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